자, 과연 재범의 첫 봤어. 아, 이거 에이스입니다. 아, 오, 에이스? 물건입니다. 아, 영어를 영어 잘 듣지 얘는. 아유, 이 친구는 오케이. 맞지, 자, 먼저 얘는. 자, Let's go. 자, Let's go. 오! 오! 야, 너. 아, 이 녀석. 이 친구 이거 대단한 친구네. 갑자기 에너지 끌어올립니다. 파스만 오픈.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부르셔야 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자, 불러야 됩니다. 부러워요? 아니, 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한 번 정도 다 또 들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 저 오빠. 듣고 이렇게 약간 멜로디랑 지금 까먹었어. 이 친구 머릿속에 소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해해 주세요. 어, 우리 다 그러는데. 야, 100%는 아니니까. 골드찬 가셨습니까? 네. 가시죠. 네. 자, 그러면 가자. 먼저 원샷을 제공합니다. 자, 과연 지금 가야 돼요. 꼴찌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어. 꼴찌만. 아, 저만요? 네, 혼자. 헤드폰으로. 멤버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확인만 해주면 돼요. 아주 쉽죠? 들면서. 먼저. 너도 나랑 아니야, 비슷하게 틀렸어. 꼴등에. 틀리, 아,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와 쉴 때마다 어서히 설 때야? 몰라, 그래도 다 틀려. 친구와 하면 와, 한 글자. 와가 있네. 있네. 저 죄송한데 혼자 조용히 모른 척하고 있는 탱구. 어머. 예, 본인 지금 어? 아까 어머. 정말 적게 썼어요. 어머, 나 모자밖에 안 썼는데? 진짜네? 어, 잠깐만. 월식 없어. 지금 뭐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꼴등에. 안 들렸어요? 자, 꼴등의 원샷. 오늘의 꼴등은 오픈! 아, 세 명입니다. 태윤태연 제법. 태윤태연 제법. 아, 태윤태연 제법. 아, 새로운 그룹이에요. 아, 새로운 그룹입니다. 있었잖아요. 왜 아닌 척해, 형. 진짜 음악 잘하는 그룹 같아요. 나라고? 진짜 음악 잘하는 그룹. 예, 진짜 음악 잘하는 그룹 같아요. 근데 무조건 보컬은 가운데 사람. 야가 보컬은 가운데 사람. 야가 야가 블랙 아이드 피스 같아. 블랙 아이드 얼마나 잘하면은. 야, 블랙 아이드 피스. 블랙 아이드 피스 같아요. 블랙 아이드 피스. 세 분이 꼴등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세 분 중에 게스트 우선권도 재범이 듣게 야. 됩니다. 두 분은 양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틀린 거 찾아내면 돼. 맛있어. 맛있어. 여기가 받으면서부터 만들면서인지. 근데 여기 발음을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어 싸운다. 어 힙합 싸운다. 야 싸우지 마. 그래도 이게 약간 부드러운 미음 발음인지 아 오케이 약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비읍 발음인지 오케이. 이런 것만 딱 들어도 오케이. 네. Let's go. Let's go. 꼴자. 야. 야. 자, 지금이에요. 어, 입꼬리 올라갑니다. 입꼬리 올라갔어요. 어, 끝났어. 받으면서. 어? 어. 끝났어. 받으면서. 어? 받으면서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받으면서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에? 받으면 받음만 체크합시다 우리. 아, 네. 응. 받음만 하면 대충 뭐 해요. 받으면서 맞아. 받으면서 맞아. 질투와 시샘 받으면서 뭔 소리야? 받으면서 우리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러면 아까 아니, 초반에 한 해가 쓴 그게 아니에요? 제발. 만들면서가 아니라? 만들면서 아니에요? 받으면서. 어, 받으면서. 어, 자, 한 해 게 아닙니다. 자, 흠집을 내세요. 만들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도전! 재범 출발합니다. 출발. 저기. 자, 정답 존으로 출발합니다. 재범. 앉아있으면 우리 가사 재범. 불러줘. 자, 오로지 소주밖에 모르는 남자 옆에. 네. 재범 정답 존으로 출발합니다. 앉으시면 불러드릴게요. 조심해. 그러니까 아, 햇님 일단 햇님 씨랑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자, 하시고요. 예. 자. 어색한 힙합맨. 자. F L E. 아야야야야야야. 한글로. 한글로. 여기 또 새로운 L. 바스가 됐네. L. 후가 짝대기가 하나. 아니 아니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 L X. 그, 오 좋아 잘했어요. 어, 질투와 시샘. 질. 어이구. 갑자기. 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야 그거 왜 바꿨어? 시샘. 아니 저 안에 들려. 한글을 이렇게. 아니.
다잉. 샘. 야. 멋있어지자. 아, 사람 인으로 들어가네. 예스! 오케이. 이게 한 17년 참 결격. 이거 들어갑니다. 제법 불러. 주세요. FLEX 질투와 시선 받으면서 우리 멋있어지자. 이건가? 좋습니다. 자, 과연 오, 느낌이 있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맞겠지. 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맞추면 1차 만에 다 먹습니다. 자, 과연 받으면서 만들면서 결과는! 어? 전화는! 재범 씨 좀 요즘에 아는 신조 하나만 얘기해 줘. 아, 뭐 있어요? 신조가 뭐야? 요즘 어린 친구들이 쓰는 말. 아, 우리말. 어쩔 TV. 아, 뭐, 어쩔 TV. 뭐든 많이 쓰는 거지. 많이 하네. 어쩔 TV. 어, 소사라고 알아,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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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 소심한 사랑. 소주 사업. 소주 사업. 소주 사업. 소주 사업. 계속 넣어드리는 거예요. 뭐야? 계속 넣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아, 자, 이런 좀 작게 선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주접이다, 정말. 진짜. 자, 첫 번째 신구조 주세요. 오자치고? 야, 오자치고. 오자치고. 오지고도 아니야. 아, 오자치고. 오자치고, 저자치고. 한해. 한해. 미쳤다. 한해. 한해. 미쳤다. 오늘 저녁 치킨 고? 정답입니다. 오. 아! 어? 오늘 왜 이래? 아예 그냥 아예 뭐 노잼으로 하려고 아,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모르는 말이 그냥... 떠올랐어. 아직 진짜 재미없는 래퍼 한국 1위. 멜론! 미트 아예 없을 거야 형 이제. 오, 왜 그런 거야 오늘? 아니, 떠오르는 걸 어떡해. 어쩌긴 몰랐죠. 먹어야지. 아, 먹어야지. 멜론 멜론. 야, 나 만약에 에이, 못 참으면 한 입만 줘. 맞추는 벌써 걱정하지 마. 좋을 게임이에요. 재범 씨, 맞춤 네? 바로 먹는 거예요. 좋아요. 네, 바로 가져가시면 되고. 좋아요. 메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메론 가져갔네. 메론으로 가져갔어요. 나도 생크림 먹고 싶어. 다른에 메론이요? 메론 안에 들어갔어. 오, 와, 형 입 진짜 크다. 우와, 큰다. 크다. 재밌게 먹네. 재밌게 먹네. 어, 재밌다. 메론이 가득한 거야. 오케이. 어, 맛있겠다. 다음 신조. 자, 너무 크죠? 생각보다 커요. 와, 이것도 커요, 먹어. 근데. 좋아하는 야, 걸로 이거... 가세요. 네네 오늘 립밤 네네 오늘 립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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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이 몰래 먹을라 그래. 야 내려놔. 자 안됩니다. 내려놔. 남의 거 먹으면 안돼요. 이거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정신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바로 맞춰야 돼. 잘당 잘당 자 바로 맞춰야 돼. 바로 잘당 잘당 빨리 발사 잘장당 뭐라고요? 잘장당 실패 잘장당 잘 자라는 당근 잘 자라는 당근 제 말들 잘 말 만드는데 잘 자라는 당근 정답 Let's go. 정답 Let's go. 정답 Let's go.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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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잘 자라는 당근. 미국 리액션. 미국 리액션. 미국 리액션. 잘 자라는 당근. 빵도 빵도와 맛있잖아요. 맞아요. 빵도와 맛있잖아. 아니 쉽게 가요. 쉽게 가요. 빵 아이스크림 우리가 뭐예요? 이걸로 뭐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제법. 그냥 빵도와요. 빵의 제품 이름 정답이 빵도와. 우리가 빵이나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요? 먹어요. 한식으로 먹지. 먹지. 그렇지. 너요 그걸 사이사이에. 어? 아, 아, 어. 사이사이에? 네. 아, 빵을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전입니다. 전입니다. 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전업. 전업. 아, 박재범. 아, 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소주까지 깔끔하게. 중간 을 넣는데 아, 양보할게요. 생크림. 예, 생크림. 을로 이거를 하나 챙겨주시고. 빨리 가겠다. 형 먼저 먹어. 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매번. 신동 씨가 이제 선배들한테 신동 씨가 이제 선배들한테 힙합과 발라드의 양대 산맥 재범 규현 씨가 오랜 시간 10년 지기 친구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 진짜? 어디서 친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첫 계기가 불의 명곡 맞아요. 아 불의 명곡 처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초창기 개국공신들이에요. 아~ 네 개국공신. 오랜만에 듣네요 개국공신. 두 분이 함께 예능에 출연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라디오스타의 재범 씨가 몇 번 나와가지고 몇 번 나온 거 말고. 아 맞다. 그리고 그 뭐지 그 만남의 광장에서 네. 그냥 갑자기 놀러 와서 우연히 방송에 함께 담겨졌어요. 함께 담겨졌어요. 원래 친구. 오늘 뭐 호흡은 좋겠네요 두 분이.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솔직하다. 몇 번 못 봤기 때문에 깔끔해 깔끔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 아, 규정법의 창시자 규현 씨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째 놀토 방문이에요. 정말 많은 출연을 해주셨는데 놀토가 본인을 왜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뭔가 홍보를 하려고 나왔던 적이 있었다기보다 저번에도 창민 씨 앨범 홍보 맞아. 제가 껴서 왔었고 네. 이번에도 재범 씨 홍보에 제가 껴서 왔고 항상 이렇게 지인들의 이런 것에 휘말려서 나오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놀토 섭외가 와서 난 놀토를 나갈 일이 없다. 홍보할 것도 없고 제작진이 재범 씨가 저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규현이랑 나가고 싶다. 난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재범이한테 확인을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널 얘기했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약간 속상하긴 했는데 그럼 알았어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약간 가요계의 용진이 형 아니에요? 용진 씨예요. 대기실의 가수분 규현 씨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나오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좋고 예 네. 성격이 좋고 오늘 힙발라드 대표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1라운드는 힙합으로 갑니다. 와 진짜로? 그리고 2라운드는 발라드 준비를 했습니다. 발라드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발라드 저희가 모시기 정말 힘들어요. 야 발라드 나 안 못 나오는 줄 알아. 웬만한 발음 갖고는 모시기 힘듭니다. 이쯤 되면 먹으라는 거 아닌가? 먼저 1라운드 힙합! 힙합 쪽은 그래도 재범 씨 힙합 쪽은 나오면 좀 잘 듣죠? 들을 수는 있죠. 근데 가사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걸. 네. 너무나 당연한 걸.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받아쓰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때. 네. 미국에서도 있어요? 힙합을 듣고? 아니야. 완전 힙합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니요, 한혜 씨가 큰 활약을 하셔가지고. 네, 한혜 형 잘했잖아요. 네. 그래. 눈치 없이 활약해서. 예. 자, 아니 잘했어. 맞추는 프로그램이라고. 잘했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또 회의를 끌려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혹시 문제 교체? 발라드 파트를 전격 취소합니다. 급하게 해서 새로운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힙합 힙합으로 갑니다. 힙합 힙합으로 갑니다. 아이고. 내려놓을 수 없어요. 아 기현 씨가. 아니 발라드 간만에 들을 생각에 약간 행복해졌거든요. 네. 아하. 아 그러니까 원래 이 첫 번째 문제 거의 못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뒤에 좀 이렇게 쉬운 발라드를 준비했는데 아 그걸 그냥 맞춰버리니까 포기 뺄게요. 한해 때문에. 그러니까 네. 두 개는 이게 한해 때문에. 한해 때문에서 발라드 노래가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아이 뭐 하세요. 근데 그것도 클라이막스. 정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네. 미칠 듯 그 부분이었어요. 다 같이 떼창으로 해서 하나씩 먹고 닭다리 잡고 노래 부르고 막. 다 취소. 아 너무 아쉽다. 전격 취소되고 급하게 모신 분은요. 반가워할 1세대 힙합 듀오. 오케이. 어? 1세대. 어? 듀오. 드럭 타이거. 듀스. 듀스네. 진짜? 듀스네. 어? 듀스. 뭐지? 듀스인가 보다. 배추기. 어? 배추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배추기. 기억나죠? 반갑습니다. 우리 배추기입니다. 근데 조심스레 저 피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예. 저희가 아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노래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이동풍. 많았죠. 마이동풍 너무 좋지. 마이동풍 유명했잖아. 마이동풍이다. 아니 설마. 마이동풍이. 마이동풍 너무 유명해. 자, 올해 배치기와 함께할 노래는 2006년 9월에 발매한 정규 2집의 타이틀곡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이요? 아니 이럴 거면 게스트가 좀 맞추게 발라드로 바꿔주면 안 돼요? 다시 발라드로 바꾸겠습니다. 팝송을 바꾸자. 재범이가 팝송은 없네요. 재범이가 팝송은 없네요. 어셔입니다. 어셔입니다. 예!
한 번씩 하자. 자, 첫 줄의 총력, 첫 줄의 총력. 그리고 규현, 재범, 재범, 규현. 요번에는 검사합니다. 이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아! 다시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지금이에요, 지금! 됐습니다. 풍파 맞아. 풍파 속에서도 나를 밟고 있어도 나를 밟고 있어도 오, 나도 나도 오, 나도 나도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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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어. 재범 됐어. 일단 재범 했어요. 나를 밟고 있어도 나를 밟고 있어도 좋아 좋아. 나를 밟고 있어도 풍파 속에서도 나를 밟고 있어도.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듣기가 근데 두 개 있잖아요. 두 분 나왔을 때 워낙 또 맹활약을 펼쳐서 저희가 다시 듣기 찬스를 2월 받았잖아요. 오. 안 쓰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받는지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아, 맞다, 맞다. 표현을 해야 돼. 안 받는데 표현을 해야 돼요. 규현이가 네? 우월한 하루를 마치 본 것처럼. 우울한 하루? 아니, 우월한 하루. 아니, 우월한 하루. 안 돼, 안 돼. 안 돼. 우월, 우월. 우월. 우월한 하루. 우월한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월한 하루. 네. 지금 현재 OCN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이고요. 절찬리. 네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보셨을 때 어땠어요? 블록버스터급으로 너무 엄청난 액션에. 오, 액션. 오, 맞아 맞아. 그 약간의 그 주인공들의 서사가 처음부터 밑밥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아. 얼추 비슷해. 얼추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보고 싶어진다. 네. 기억에 남는 명대사 없었어요? 네. 기억에 남는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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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대사요? 명대사. 예.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 아무리. 네. 그만해 오빠. 아무리 우울해도 또 다시 앞으로 나와서 하하하. 오. 오. 앞으로 나와. 야, 카이저 소재다. 카이저 소재. 포기하지 않는. 야.